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아스퍼거 증후군인데요. 아스퍼거 증후군, 그 사회성 발달 치료에서 아빠의 역할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빠가 지켜야 될 여섯 가지 계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제로는 이제 아스퍼거 아동을 기르는 아빠는 이 보호자나 훈육자가 아니라 이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지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왜 그 아빠와의 갈등이 그 아들의 사회성 발달을 망치고 있다라는 이제 이 소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유달리 제가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은 엄마들은 그 아이들을 갖다가 보호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감싸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제 아이를 대하다 보니까 아이와 이렇게 그 적대적인 갈등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아스퍼거 증후군의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주로 남자아이들이죠. 주로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남자아이들을 갖다가 아빠가 훈육하는 입장을 갖다가 띄고자 할 때는 좀 더 강압적이거나 예를 들면 군대적이거나 이렇게 지시적이거나 이런 권위적인 이런 태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훈육을 갖다가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미숙하다 보니까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아빠가 점점 아이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점점 더 엄격해지고 점점 더 강압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고요. 아이는 그런 아빠를 점점 기피하고 점점 무서워지면서 아빠와 아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커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인데, 제가 온 이러면은 그 이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가 가정 내에서 사회성 발달을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아빠와의 갈등이 이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사회성 발달을 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빠가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를 갖다 기르는 아빠라면 정말 일반 아빠와 다른 그러한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반적인 양육방식에서 이야기하는 훈육방식이나 아니면 양육방식을 우리 아이한테 적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매우 참 독특한 특성을 가진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는 양육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아이가 변하기 이전에 아빠가 일정한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일정한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걸 제가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지켜야 될 첫 번째로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아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시키고 나서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 막 이러고 나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맞고요. 또 전에 이제 충분한 충고를 해서 애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잘못을 반복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는데 또 반복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대화를 하는데 얘가 애들이 어눌하다 보니까 핑퐁 대화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부모가 막 10마디 100마디 했는데 대답을 해야 될 타이밍에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꿀먹은 벙어리 반응이 있으면 얘가 대답을 안 해 이러면서 또 부모들은 또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뭐 그 다음에 뭐 다 큰 놈이 뭐 저런 짓을 해 뭐 이런 식의 갈등들이 일으키는 구조를 잘 보면, 자신의 아이가 이게 애라면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가 안 해서 결국은 나의 충고나 나의 조언을 일부러 어기고 있는 듯이 부모들은 막 열을 받아 하는 거예요. 열을 받아요. 근데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라면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미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꼭 시간을 내서 진심을 내놓고 물어보면, 아빠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꾸 틀리거나 어기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정말 힘들어 하면서 못하는 것, 아빠한테 혼나면서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지 나머지를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빠에 대한 계율 두 번째는, 제발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의 나이, 생물학적 나이, 애가 10살인데 11살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 아이의 정신적인 연령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몇 살 정도 레벨인지 몇 살 정도 수준인지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아빠는 알 수 있어요. 아빠는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2, 3년 정도 떨어져요. 2, 3년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아빠나 엄마,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의 생물학적으로 10살이나 먹은 내가 그거밖에 못해? 3학년이나 된 놈이 그거밖에 못해? 5학년이나 된 놈이 그거밖에 못해? 해서 생물학적인 연령의 기초에서 비교해갖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의 아이가 어리숙하잖아요. 좀 늦대잖아요. 그럼 몇 학년 수준인지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또는 3학년이라도 1학년 수준이라면 아이의 행동을 1학년이라고 생각해서 대해줘야 됩니다. 1학년이라고 하면 아이가 용인될 수 있는, 그리고 용서될 수 있고 포용력 있게 대할 수 있는 이런 행동도 3학년이면 5학년이면 더 날카롭게 대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의 정신연령에 맞춰서 그 아이의 행동을 기대치를 낮춰버린다면 갈등의 상당 부분은 화를 낼 일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계율 세 번째는 아이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한다. 절대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엄마나 아빠의 조언을 아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둘이 뭉실 추상적으로 조언하거나 추상적으로 지시를 하면요, 아이는 알아듣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전혀 깜깜한 멘붕 상태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는 추상적인 생각과 추상적인 답변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워요. 추상적인 지시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전환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시는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이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이는 당연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걸 시키고자 한다면 아주 명확하게 아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면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셔야 돼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라면요, 이런 지시를 하려 할 때도 학교 갔을 때 몇 교시에 하라는지, 학교에 가자마자 하라는지, 예? 선생님한테 갈 때도 교실에서 선생님 교무실 가서 하라는지, 아니면 교실에서 선생님을 만나며 하라든지, 그 장소 시간까지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때 해야 될, 선생님한테 인사해야 될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아이의 입장에서 어떠한 순서와 어떤 행동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갖다 명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착오가 안 생겨요. 착오가. 이걸 갖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한번 해봐 그랬고 먼저 사전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이런 오류를 또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빠의 기회에서 아이가 정보 처리 속도가 늦다라는 것을 갖다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가 질문을 하면 보통 질문에 답을 하는데 굉장히 굼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는 대답을 기피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도 느리게 돌아가고요. 비록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갖다 대답으로 단어로 바꾸는데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템포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는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한 템포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얘가 답을 하는데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기 어려워하는 거는 이해하셔서 어떠한 단어나 답의 모티브를 제시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계열에서 중요한 건요, 아이가 두려움과 공포감이 극심하다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아빠가 이야기하는 언어의 톤 자체 중에 톤이 약간만 높아져도요, 아이는 아빠가 화를 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이가 아빠의 말이 템포가 좀만 빨라져도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다그치다는 걸로. 나를 왜 혼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원래 큰 아이들이고요. 이게 오랫동안 아빠가 대화하는 것들이, 혼냈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톤이 높아진다, 조금만 템포가 빨라져도 실제로 혼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낸다고 착각을 합니다. 일반 애들한테서는 아빠가, 이거 일반적으로 약간 아빠가 약간 흥분해서 대화하는 건데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톤과 리듬도 아이는 혼내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너의 문제점을 갖다 지적을 해주잖아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행동 자체도 자신을 공격하는 언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하고 특히나 대화할 때 아빠들은 이 톤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의 대화 방식도 기피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칭찬을 하는 걸 위주로 하고요. 목소리 톤과 리듬도 굉장히 느리게 느리게 가져가야 이 아이가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의 두려움과 공포감이 크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지만은 마지막 여섯 번째 계열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아빠는 훈육자나 교육자가 아니라 친구라는 위치에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친구. 응? 친구가 혼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친구가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고 놀이고자 해야 되죠. 아이는 세상과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이와 세상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 멀어요. 아이가 세상을 갖다 이해하고 다가가기에는. 여기 중간 다리가 필요한데 이 중간 다리가 아빠가 돼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 남자애들은 남성적인 놀이와 남성적인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 다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빠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스퍼거 남자애들은 아빠가 정확하게 아이에게 친구라는 위치에서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가 점차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갖다 이해할 수 있고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빠가 절대로 훈육자라는 입장보다는 친구, 쟤하고 뭐하고 놀까? 우리 아이하고 뭐하라고 놀까?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 즐거워할까? 내가 얘하고 정말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고 행동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이렇게 아빠가 진정한 친구의 역할을 하시고 아이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아빠로 자리매김한다면 아이는 사회성을 발달시킬 때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엄청난 발달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는 계기로 아빠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정 내 환경에서부터 아이가 사회성 발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가정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